반갑습니다. 미래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동향, 우리식 앞으로 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 리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그 마을에 돌아가시면 리더 역할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리더는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한다면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될수 없다는 것이, 얼마 전에 그 신문 보셨겠지만 김성근 야신 감독도 청와대 가서 그 강의를 할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리더는 어떻게 욕먹는 자리다. 그다음에 뭐 리더가 너 여기 버스에서 내려 이러는 게 비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을 끌어가기 위해, 마을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것 같이 뭐 우리 시 이제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이제 도시 재생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우리 시도 많은 학습이나 경험을 했었고, 또 여기 있으신 분들하고 저하고도 많은 그 관계를 형성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또 선두에 서서 뉴타운이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취소시키고 또 빠르게 도시 재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주체 대상 방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도시재생에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주민들의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밤늦게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도 받고 또 교육도 하시고 밖에 나가서 또 전달도 하시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가 어저께 보다 보니까 뭘 할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YTN에서 한번 보도자료 난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희망이다. 지난 6주 동안 이 시간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쾌락한 지역을 살린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도시재생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발전된 도시재생의 길 찾아보겠습니다. 설다혜 기자입니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이 모여 형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발동네 감천마을. 하지만 경제개발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노인과 빈곤층만 남아 죽어가는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이 마을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 주변 지역 전체를 신도심으로 만드는 재개발.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도시개발법 대신 부산시는 새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기존에 있는 마을에 새로운 색을 입힌 도시재생입니다.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감천마을은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게 됐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마을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부산은 또 다른 감천마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주변의 고봉산, 금강산, 천마산 안에 있는 9개 구역을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바꾸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시행할 경우에 지역의 그 소중한 자산과 공동체가 손해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지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진행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보다 예산이 적게 들고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그 마을은 다시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졌던 역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국토 디자인 대전 대통령상을 받은 충주 달천역. 지역 주민들이 도자기 공유 수업을 할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 공유 수업이 없는 날 달천역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역 주민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씩 나왔으면 하는 분들이거든요.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좀그 저기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마을 주민들도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이나 뭐 저기 문화를 다 향할 수 있는 공헌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도시재생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얘기가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도시재생 이기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자체가 주민을 돕는 형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전주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 벽 곳곳에 천사벽화가 그려진 전주 노순동 천사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환경 개선과 당면한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의 전통 협동 방식인 두레를 되살린 겁니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모여 노후된 벽을 도색하고 공용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합니다. 재배한 채소는 비빔밥 전문점을 통해 마을의 소득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마을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뿐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낸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인데 그곳을 좀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좀 큰 의미를 갖거든요. 지역이 지닌 고유한 자산을 되살려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롭고 행복한 삶의 터전. 구수고 새로 짓는 개발이 아닌 살리고 보듬는 도시재생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YTN 설다입니다. 네, 지금 요 갈락시 YTN에서 난 이 뉴스를 보시고 느낀 점이 주민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지금 부산의 감천마을이라든지 전주의 천사마을처럼 주민들이 나서서 하면 성공하지만 달천역을 개조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것만 바라고 있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도시재생학교도 밖에 나가시면 주민들하고 공동체 형성을 해서 마을은 우리가 가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감천마을처럼 되지만 제가 감천마을 가봤는데 별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화분에다가 뭐 이렇게 도시 농업처럼 고추 심고 가지 심고 해서 골목길에 이렇게 좀 푸르게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나서 꽃 심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조형물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중국 뭐 일본 웬만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거기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또 폐단이 그런 거라잖아요.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구경 와서 뭐 서울의 이하마을이라든지 경리단길이라든지 딴 데 가보면 기존에 또 살던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는 거죠.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가 시흥에서는 또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도 같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것 같이 창원에 있는 뭐 여기 예술촌인데 개선하기 전에 별게 없습니다. 지금 지저분했던 부분을 조금씩 색깔 도색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주 천사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산 감천마을도 이제 예시를 들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은 뭐 금원은 새벽인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뭐 쓰레기부터 치우지만 여기 그 게릴라 가든을 우리 시흥시도 지금 하고 있어 100년 정원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신천동 일부 그 연합병원 근방에 빈 공터를 주인 몰래 밤에 가서 꽃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뽑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 게릴라 가든어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건데 우리 시도 지금 접목을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상당 부분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주민 참여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선진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좀 더 역할을 하신다면 시흥 도시가 구도심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누구한테 던질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누구한테 의지해서 시가 아니면 누가 이런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말은 내 스스로 가꾸겠다. 전주 보셨지만 전주 할머니들이 그 농협 빈 창고를 삼내 마을인가 거기에 가시면은 아까 주말 농장에서 거기다 이 식당 재료 대주고 해가지고 밥집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엄청 고수익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경제까지 같이 이끌어주면 마을에서 살기도 좋아지면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지 진정한 도시재생이 된다고 그러지 간에서 주도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지금 참여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백옷 신도시의 백옷 숲학교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었는데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얼만큼 열정적이냐 그러면요. 자기네끼리 이 심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학교를 끝나고 나서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이제 그 인정서를 주는데 조경 인정서를 주는 걸 지금 내년 3월 달까지 하고 있는데 장인의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자원봉사도 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천반에 이런 거 학교 그다음에 다른 공원 이런 데 가서 전지 작업하고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그만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일도 하면서 또 수익도 넣고 그러면 40명 중에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일이 몇 명 있다면 일당 6만 원인가 준답니다. 자기들이 6만 원 주고 나와서 일하고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 부식도 올리고 또 시도 깨끗해지고 엄청나게 이 좋은 사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도시재생이나 뭐 이 페인트 칠하고 뭐 꼭 깎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 기능 거기에서 또 거기에 맞는 이 감천만 해도 뭐 호떡 팔고 아줌마들 칼국수 할머니 칼국수 팔고 이런 거 순대 팔고 이랬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 이하마을도 가면 마찬가지고 하나의 장점이라는 게 이 우리가 그 가스통 같은 거 꿀뚝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안시현 전 회장님 계시지만 그걸 예술 조형으로 만들어서 그게 또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계단 자체를 물고기가 뭐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또 관광객이 오는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많거든요. 지금 아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도일하고 모래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 뭐 주광량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뭔가 하나 아이덴티나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다. 도일은 뭐 시장을 가지고 활성화한다면 지금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서울의 서촌이라든지 뭐 길동의 뭐 복마시장 거기 뭐 도봉의 신창시장 이런 부분은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들인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전문가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지역에서 매일 보고 매일 나오니까 전문가들 한번 초빙을 해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나 다른 데 사례 외국의 사례만 접목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발로 뛰는 우리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발로 뛰고 구석구석 봐서 여기에 뭐를 놓고 여기를 뭐를 놓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는 거기에 맞춰서 뒤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아주 이 아마 이 백호숲학교는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스스로가 하고 그래서 이 백호옷의 공원을 만들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또 설계부터 관리 이런 것까지 다 맡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도 앞으로 기업입니다. 우리 말이 잘 되면 우리 여기 저 김정식 통장 와 있지만 앞으로 우리 말을 잘 되면 나중에 강의도 다니시고 또 오고 그런 걸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 맨날 딴 데 것만 가지고 배워서 그냥 전문만 시키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다른 데 이렇게 뭐 로얄티를 받고 판다는 그런 생각을 좀 목표를 높게 가지시고 우리 마을을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례로 말씀드렸고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을을 가꾸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 시에서 돈을 주는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우리를 바꿀 수 있나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미국의 로체스터 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 문만 열어주고 밤새 와서 토론하고 끝났다 그러면 문 잠가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만들기가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머리를 맞대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지역에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모래골하고 도일시장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2011년부터 저희가 진행된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가보면 뭘 했냐. 아무것도 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뭐 담당하고 있지만 가보면 야 2011년도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가감 얘기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키웠어요. 여기도 있지만 모래골이나 도요에는 많은 주민 계획가분들을 우리가 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인재 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일도 날가 없어지는 마을회관을 레지던스 그 작가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조금씩 안전에 돈 들여 리모델링 해 자기 스스로 고쳐서 그게 거점 역할을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모래골도 마을 허브 센터라 가지고 오래된 건물을 사서 민간 기업하고 컨소시엄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거점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의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청소하자 토요일 날 청소하자 여기 하자 여기는 들어가지 마라 이런 룰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급속하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모자이크 만들듯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지 이게 넣는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조바심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빨리 하는 것만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지금 이때까지 빨리 빨리 해서 개발됐지만 지금 개발되다 보니까 공동체 협약도 인간성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져 다시 거꾸로 돌아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도는 게. 저희도 행정을 하면 20년 전의 행정이 지금 다시 오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가고 있지만 행정은 그때 보면 비슷한 거 이름만 바꿔야 다시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금 굶주려하는 게 아파트 생활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정의잖아요. 정의도 마을이 없다. 마을과 정의 있는 걸 느끼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고 고치며 살자. 거기서 또 어떤 일자리도 찾고 같이 이런 부분을 막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이 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없이는 아무 일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빈 공간에서 무슨 아무리 좋은 시설 갖다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폐허잖아요. 일단 따뜻한 정과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걸 얘기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일하고 모래골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뭐 4년 정도 지금 했지만 사람을 키웠다. 거기에서 미래 비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교육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의 앞날이 고무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현안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이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많은 사람들하고 머리를 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독불장군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 따라와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로체스터 시처럼 문 열어주면 거기서 공간에서 밤새 토론해서 결론 나고 안 되면 그 다음 날하고 며칠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요코하마나 이런 도시재생 30년 걸린답니다. 쿠니오시 저희가 초청해서 했는데 30년 걸려서 도시재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뭐 지금 30년 기다린다 그러면 아마 내가 죽은 다음에 해야지 왜 했냐고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 또 뭐 이렇게 고치면 살려 그러면 언제 고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끌어들여야지만 진정으로 마을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도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단이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 현안 문제 그런 찾기를 게임으로 해서 맞춰가야 된다. 흐트러져 있던 민심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행정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계속 아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존에는 뭐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제 부문을 조성해서 단계로 여러분들 같이 하자는 이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교육시키고 여러분들 리더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조금씩은 이제 밑바닥에 깔려가는 것 같아요. 거기 역할이 여기서 이제 교육하고 또 1기하고 2기하고 심화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면 민 간이 합치는 새로운 롤모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도시재생의 선도를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3.0이 소통이잖아요. 소통. 알 권리. 주민들이나 국민들 알 권리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소통, 협치, 공유, 상생.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은 좋은데 잘 안 돼요. 칸막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뭐 여러분들 민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 간의 칸막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서 간의 칸막이 안 하려고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렇게 칸막이 없어도 또 칸막이 생기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상생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주민들 간에도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공동체 회복이 아니겠냐. 우리가 옛날에도 뭐 숟가락 몇 개 있고 젓가락 몇 개 있는까지 알 때는 싸우더라도 그 아침에 가서 또 다시 마을에 살 때는 다 해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 지금 찌꺼면 이렇게 콘크리트 문화 생기면서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를 타파해보자는 게 이제 도시재생의 첫 번째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뭐 소통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다른 데도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이끌고 가는 뒤에서 서포터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놀고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할 때 딱 여기가 제일 문제가 걸렸을 때 소통해서 톡 건드려주면 우리가 물고도 터지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맥경량 걸리려 할 때 빨리 해서 동맥경 안 걸리게 피순환 해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역할을 시가 감초 같은 역할을 했겠다는 거고 여러분 앞에 서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끌고 가고 뒤에서 밀고 이런 역할을 해서 도시 이 구도심권 활성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역의 문제점이 뭔가 돌출시켜서 지워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고민은 많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돈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 주광의 정비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 서울시나 뭐 성남시나 수원시 대도시에서는 뭐 저 주광형 정비금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확확 뚫어주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도 거기에 이제 첫 이렇게 중소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배려하고 믿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탈무드에 보면 삼도적이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 검은보화를 엄청 훔쳤어요.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억 나누면 야 10억씩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쟤를 하나 죽이면 우리가 15억씩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걔를 시킨 거예요. 막내를. 너 가서 술 좀 사와라. 그래서 술 사가지고 오면 걔를 이제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내는 또 가다가 가만히 술 사가 오다 생각하니까 아 저 두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30억을 다 가질 수 있겠다. 그 술에다 독약을 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올 때 이제 두 사람이 그 막내를 죽이고 10억씩 줬다고 술판을 빌려 술을 먹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두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욕심 부리고 하지 마시고 서로 세 사람이 공평하게 이렇게 사이좋게 했다면 10억씩 나눠가지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그런 탈무드 얘기도 있듯이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 이 서로 배려하고 보살피고 공동체 회복을 하는데 힘을 집중시키면 아름답고 마을이 꽃피는 우리 시흥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볍게 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